엄마! 고만 진짜. 그 집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살아. 순이야, 만두는 어째? 아, 네, 어머니. 순이, 어머니. 윤우가 잘 먹으니까 순이도 좋아요. 할머니, 우리 이제 갈게. 어. 이제 간대. 어? 그만 사, 그만, 그만. 아, 그래. 할배. 잠깐만, 현수야. 할머니 뭘 이렇게 많이 썼어? 얼마 안 돼야. 어여 가. 시어른들 기다리시겠어. 그럼 저희 갈게요. 할머니, 장모님, 고모님. 아니 근데 이거 뭣이요? 응? 이거 남자 구두 아니야? 이게 어디서 났지?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여자분들만 사는 집안이라 걱정돼서요. 현수도 없는데 어른들만 계셔서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남자 신발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요. 윤호야. 아이 근데 어찌 사시냐. 신던 거 아무거나 가져오지. 아 그게 장인어른께 선물하고 싶은 구두로 골라봤습니다. 장인어른이라고? 왜 그러세요 할머니? 아 좋아서 그러지. 우리 길동이가 현수 애비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 참말로 좋아했겠다 싶어서. 할머니. 윤호 이뻐. 반짝반짝 빛나죠, 구두처럼. 한 서방이 사람 올리는 재주가 있네. 할머니, 제가 장인어른 목까지 효도할게요. 아이고. 오래 사세요. 고맙네, 한 서방.